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미들의 하트맨 진이라고 합니다. 2018년에는 뭐랄까 2017년보다 조금 더 복도 많이 받고 언제나 행복하고 이 뭐랄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네, 제 말이 꼬였는데 하트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저희도 아미 여러분들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. 언제나 행복하시고 네, 건강하시고 손키스도 많이 받으시고 하트도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이 예, 해피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2018년 아미 여러분들 개띠입니다. 개띠인 여러분들 더 대박나시고 그리고 2017년 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았지만 2018년에도 재밌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. 더 대박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말고 여러분이요. 하시는 거 다 잘 되고 꿈 모두 이루시고 꿈이 없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. 뭐 꿈 없을 수도 있어요. 행복하시면 됩니다. 행복하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행복하게 한 해 또 마무리 짓는 그런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가을 대제전 오늘 12월 31일입니다. 31일인데 이제 저랑 호석 인터뷰가 있어요. 그것이 무슨 말이냐, 이제 곧 개띠라는 거죠. 가을 대제전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이제 제가 25살이 됐다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. 참 뭐랄까 그 참 제가 한 25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뭐 꿈도 많고 이제 아직 너무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성장을 가장 많이 도와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우리 아미들이 너무 많이 제 성장을 도와주셔서 그리고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2018년은 조금 센 그런 이제 어감과는 다르게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기분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개의 해인 만큼 정말 제 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살겠습니다. 그리고 같은 개띠인 우리 제이홉과도 좀 더 친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와이! 여러분, 벌써 2017년이 끝나고 2018년이 다가옵니다. 지금 거의 5시간 전인 것 같은데요. 2017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해라고 생각해요. 그런 게 다 여러분들 덕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 2018년도에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변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뭔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8년에는 되게 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그 목표로 삼았던 그런 믹스테이프이 아마도 이제 곧 발매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그 음악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음악에 대해서 뭔가 2018년에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 방탄소년단 그 안에 뭐 제이홉의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. 정말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?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. 네? 올해도 너무너무 고생했고 우리 내가 새해 때마다 어떤 말들을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, 여러분. 여러분, 일단 해주고 싶은 말은 올해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고 올해도 고마웠고 올해도 너무너무 즐겁고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은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정말 한 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그리고 우리랑 이렇게
정말 많은 추억들이 이렇게 예쁘게 추억들이 쌓여가는 것 같아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더 시간이 흘러서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되게 기대가 되게 하는 것 같아요. 올해 정말 정말 고마웠고 이제 새해가 밝는데 몇 시 안 남았네요. 새해가 되면 저희는 그냥 앞으로 더 멋있어질 예정이에요.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더 멋있고 싶어요. 더 멋있게 하게 하고 말겠습니다. 멋있어지고 말겠습니다. 이런 느낌?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희가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게 열심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여러분한테 받는 사랑만큼 여러분도 정말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하게 또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올해 정말 정말 고마웠고 내년도 잘 부탁해요. 여러분 사랑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18년엔 항상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은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우는 날보다는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. 요. 그러니까 제가 함께 같이 날 준비됐으니까 우리 2018년에는 같이 새로운 길을 또 재미난 추억들을 만들어 보자고요. 파이팅! 아미 파이팅! 사랑해요! 안녕하세요. 정국입니다. 지금 2017년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. 스물둘에 접어들고 많은 일을 겪었으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멋있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 이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올해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18년이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017년 별탈 없이 좋은 성적도 거두고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2018년에도 그런 또 새로운 일들이랑 또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을 거로 생각해요. 그래서 그 순간들을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랑 또 함께 같이 힘차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2017년보다 2018년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아프고 막 안 좋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2018년에는 더 몸관리 잘해서 아미 여러분들에게 뭔가 속상한 모습들 안 보이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아미 여러분들도 저희 믿고 2018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2017년 2018년에도 우리 열심히 한번 또 달려봅시다. 네,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